何して遊ぶ?わかんない。어린 소녀 앤은 오늘도 어머니를 찾아온 친척이 가기만을 기다리며 마당에서 혼자 인형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앤의 어머니인 클라라는 병으로 인해 몸이 쇠약했기 때문에 앤은 그런 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놀고 싶어도 꾹 참고 있었던 것인데요. 평소와 같이 따분한 일상이 지나가던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앤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오닌교가 歩いてきたの. すごく大きなお人形が. 앤이 인형이라고 느낄 정도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여성.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이기도 한 이 여성의 이름은 바이올렛 에버가든입니다. 바이올렛은 우편사에서 출장 대피를 하는 자동수기 인형인데요. 앤의 어머니 클라라가 대피를 의뢰한 것이었죠.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바이올렛을 본 앤은 이 사실을 얼른 어머니께 알리고 싶어 2층에 있는 어머니 방으로 신이 나서 뛰어갑니다. 오카산! 部屋に入る時は ノックしてって言ってるでしょ? 방 안에는 어머니를 찾아온 친척들이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었죠. 친척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클라라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몰라도 앤도 대충은 눈치를 채고 있었죠. 갑자기 들어온 앤을 보고 클라라는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신기한 벌레를 가져왔냐면서 앤을 쓰다듬어주고 앤은 커다란 인형이 걸어왔다면서 얼른 거실로 내려가자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클라라는 대피를 의뢰한 날짜가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클라라는 친척들에게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고 말하고 바이올렛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는데요. 보아니 애는 진짜로 바이올렛이 인형이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참고로 자동수기 인형은 직업명이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 인형은 아닙니다. 애에게는 커다란 인형이 말을 하고 홍차를 먹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죠. 바이올렛에게 마신 홍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본다던가 어떻게 움직이냐던가 아이 같은 순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클라라는 그런 애를 다그칠 뿐이었죠. 클라라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바이올렛이 받은 이번 의뢰 기간은 총 일주일로 일주일 내내 클라라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의뢰였는데요. 애는 어린 마음에 편지라면 자기가 적어줄 수 있다면서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어리광을 부립니다. 애는 누구한테 편지를 쓰길래 인형까지 불러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편지를 쓰냐고 물어보는데요. とっても遠くにいる人よ. 遠く? そう、大事なお手紙なの. サンルームに入ってきてはダメよ. 그렇게 본격적으로 썬룸에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클라라와 바이올렛. 애는 자기만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바이올렛에게 불만이 생겼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일입니다. 애는 기특하게 혼자서 인형을 안고 지루한 시간들을 버텨내죠. 5분은 30분이 되고 30분은 1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조용히 어머니를 기다리던 애는 썬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화들짝 놀라 안을 살펴보는데요. 불안한 생각은 적중하고 역시나 어머니가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바이올렛이 구축을 해줘 큰일로 번지진 않았지만 클라라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애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된 나머지 침대 옆에서 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大丈夫요. すぐ良くなるから. 本当に? 本当に? 애는 어머니가 기운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자장가를 불러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자고 싶다면서 너무나 애틋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클라라는 앤에게 지금은 바이올렛이라는 손님이 있으니 앤에게 바이올렛을 부탁한다고 말을 하지만 앤은 자기한테서 어머니와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바이올렛이 미울 뿐이었죠. 하지만 딱 7일간 뿐입니다. 클라라는 앤에게 딱 7일만 참으면 같이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의 앤은 누구보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밉지만 바이올렛을 상대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1층으로 내려간 앤. 相手をしてあげる。お客様は嫌いだけど、あなたはお人形だから。 이 이후 애는 바이올렛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형 놀이를 한다든지 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한다든지 인형이 인형을 가지고 논다며 까르르 웃는다든지 바이올렛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피를 하는 시간 외에는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루는 밤에 바이올렛의 방에 쳐들어가기도 합니다. 꽤나 바이올렛이 편해진 눈치였는데요. 애는 바이올렛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인형인지 언제까지 편지를 적는지 그리고 편지를 누구에게 적고 있는 것인지. 바이올렛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앤에게 자세한 건 말해줄 수 없었죠. 앤은 편지의 상대가 아버지는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앤의 아버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편지의 상대가 아버지일 리는 없겠다면서 애써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데요. 바이올렛은 괜한 이야기를 길게 했다간 앤이 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하고 방으로 얼른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앤은 바이올렛을 이상한 인형쯤으로 취급하고 오늘은 순순히 돌아가주는데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오늘은 바이올렛이 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와! 더 사겐데 びっくりして逃げていったのです. あなたなかなか本を読むの上手じゃない. 동화책도 읽고 수수께끼도 하고 같이 춤추기도 하고 벌레도 잡고 애는 바이올렛과 어머니가 대피라는 시간 외에는 정말 바이올렛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이 머리색만 달랐지 이제는 정말 자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평소 혼자 시간을 때우던 애니였기 때문에 자신을 상대해주는 인형이 생겼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쁜 모양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가죠. 일주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애는 어머니의 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방에는 역시나 바이올렛이 어머니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바이올렛은 어째서인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애를 보고 클라라
카라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고 앤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앤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사실 책을 읽는 것도 수수께끼도 소꿉놀이도 바이올렛이 아닌 어머니와 하고 싶다는 앤, 바이올렛에게 어머니와 자신의 시간을 빼앗지 말아달라면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手紙を 書いている時 私も 애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만 있게 해달라는 그 부탁. 하지만 그 자그마한 부탁도 바이올렛은 들어줄 수가 없었죠. 자신의 어머니를 빼앗은 바이올렛과 자신과 함께 있어주지 않는 어머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애는 결국 대피를 하고 있는 썬룸의 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달려가는데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감정들을 어머니에게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자신을 내버려두고 편지를 계속 쓰는지, 아버지는 이제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적는 것인지, 애는 울분을 토합니다. 조금만 쉬면 금방 다시 건강해진다고 말한 어머니.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앤은 알고 있죠. 앤의 입장에서는 출처모를 편지보다 어머니가 지금 당장 자신과 함께 있어줬으면 했기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클라라가 없어진다면 앤은 앞으로 혼자가 될 테니까요. 앤의 그러한 말들에 클라라는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올렛은 이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앤의 마당으로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는 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앤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 부디 어머니께 화를 내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앤의 작은 몸으로 어머니의 병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앤은 언제나 어머니 옆을 지키며 어머니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죠. 바이올렛은 앤이 누구보다도 상냥한 사람이라며 방금 전 말로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자책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앤은 다시 한번 바이올렛에게 어째서 편지 정리하고 물어봅니다. 届かなくていい手紙なんてないのですよ. 그렇게 시간은 조금 더 흘러 어느새 약속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앤은 더 이상 바이올렛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앤에게 있어 바이올렛은 인형 같은 게 아니었죠. 바이올렛은 따뜻하고 상냥한 존재였습니다. 앤은 이때까지도 편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죠. 그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와 자신의 시간을 방해할 사람이 없어져 기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책도 읽고 소꿉놀이도 하고 그렇게 싱그러운 봄이 지나고 향기로운 여름을 거쳐 앤에게 있어 어머니와 함께하기에 따뜻한 겨울이 지나갑니다. 언제나 당연히 평소와 같이 옆에 있어줄 것 같던 어머니는 빈자리 남게 되고 앤은 어느새 8살 생일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는 혼자가 되어버린 앤에게 어떠한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앤, 8살의 탄생일 오메데토. 가나시이 코토가 탁산 아루 카모시레나이. 간바루 코토가 오쿠테 쿠지케테이루 카모. 네, 애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어진 게 아닌 잠시 먼 곳으로 떠난 것뿐이었죠. 9살에도, 10살에도, 11살에도, 20살이 되어도 애에게는 매년 생일마다 어머니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키는 얼마나 자랐는지, 아직도 춤추는 건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지, 애니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무척 멋진 사람일 거라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고스란히 애의 마음속에 전달됩니다. 미마모테르와 바이올렛이 대필한 편지는 50년에 걸쳐 앤에게 전달된 편지였죠. 어린 앤에겐 힘든 일주일이었겠지만 누구보다 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일주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편지를 전하는 게 아닌 사람의 마음을 적어내리는 직업, 자동수기 인형.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기 위해 자동수기 인형이 된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이야기, 바이올렛 에버가든입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넷플릭스 독점작으로 방영 전 CM이 나왔을 때부터 엄청난 작화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요. 역시나 Q&A답게 아름다운 작화에 감동적인 스토리를 배로 끌어올려주는 아름다운 연출.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바라보고 있어로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10화에 해당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진짜 대본을 적으면서 뻥이 아니라 두세 번 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보면서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애니 시점에서 소개시켜드렸지만 본 내용의 주인공은 바이올렛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외톨이가 된 바이올렛이 사랑이 하는 감정을 알기 위해 자동수기 인형이 되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형식의 스토리라인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서 소개시켜드려봤는데 다른 에피소드도 눈물 없이 못 봅니다. 애니메이션은 본편 14화와 외전 극장판, 완결편 극장판으로 크게 3개로 순서가 나뉘는데요. 분량도 그리 길지 않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꼭 시청해보세요. 제5회 교토 애니메이션 대상에서 대상 수상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간만에 한바탕 울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름다운 작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정말 강력 또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명작이에요. 아우 또 눈물이 나네. 주책이야.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